돈, 사랑, 일.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6월 달엔 어떨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행운의 카드를 쫙 펴보고, 자, 그러고, 자, 이 어떤 이번에 몇 년생? 84년 쥐띠, 갑자, 응? 생 쥐띠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일단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양두구육이라.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또 비슷한 말로는 우수마육이라. 소의 머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이달의 전체적인 걸로서는 이중성에 내가 쏟거나 넘어가지 말고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될것 같으네. 자, 그럼 우리 일단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달에는 내가 조금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말이게 행하기에는 뭔지 모르게 좀 버겁고 내 능력에 조금 참 무거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아. 내가 했다가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달에는 일단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쪽으로 기운이 있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 우리 카드한테 물어봅시다. 카드야, 좋은 얘기를 좀 해보거라. 어디 봅시다. 아유, 도전적으로, 응? 깡다구로 나가라네? 자, 이거 봐. 이 삼지창이 세 개씩이나 있어? 삼지창 던져? 인손? 오른손 또 던져? 그래도 하나 남아. 얼마나 내가 여유가 있어. 그냥 생각대로 밀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네.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당신한테 좋을 것이다. 요 얘기가 되는데, 뭐가 어떻게 좋은가? 하나 더 뽑아볼까요? 카드? 한번 봅시다. 어떠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거는 아홉 구자거든. 그러면 이게 고진감래. 쭉 가고 아홉 계단을 올라와서 10계단인데 요거 이제 턱걸이만 남았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 쭉 나가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네. 자, 좀 비켜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귀신, 돈 귀신, 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그러네. 아, 조금 헷갈림이 많네. 그래서 돈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라는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으시네. 특히 공사의 구별을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되네. 뭐 영업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고 당신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 그런데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생각보다 적다. 요 것이 바로 이달의 돈에 대한 당신의 운이야. 자, 그러면 카드에서 우리 좋은 또, 응?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카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 어디 카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어디 봅시다. 아유, 장자네. 이 장자는 어떻든 간에 그냥 쭉 직진해라. 이거 장군 장자. 장군 장자 후퇴란 건 없어요, 장군은. 무조건 전진이야, 전진. 왜? 그래야지 싸움에 이겨. 장군 장자. 그래서 무조건 직진을 해라. 요렇게. 참고로 또뭐 해줄 말이 있을지 모르겠네. 카드 한장더 뽑아봅시다. 참고로 무슨 말이 나올까? 직진을 해라 그랬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어디 봅시다. 을! 자, 우리가 을은 갑이 있으면 을이 있어. 갑은 갑질을 해. 을은 갑질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굽히는 거야. 부드럽게. 무슨 말이냐? 직진을 하되 부드럽게 이것저것 다 포용해 가면서 해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 말이네요. 왜 직진하면서도 그냥 거칠게 그냥 무조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그건 남한테 밟힌다, 부닥친다. 부드럽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이쪽으로 옆으로 좀 놓고 또 다음에는 우리 사랑 얘기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의 사랑도 있고, 가족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고,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사랑도 있고, 모든 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남자인데, 남자도 이런 게 있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또 같이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하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친해집니다. 그 친해지다 보면 뭐 이런저런 것이 서로 공유하게 되고 공유하다 보면은 서로 일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이것도 사랑이거든. 자,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건 잘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야. 남자든 여자든 겉모습, 겉에 나타나는 모양, 또 이렇게 서로의 나누는 말, 그것만 보고 믿지 마라. 그러다 뒤통수 맞고 마음의 상처를 가슴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달의 사랑의 얘기다. 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뭐 똑같은 거니까 항시 겉모습은 믿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카드는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해주실까? 어디 한번 볼까? 카드는 아유 묘자네. 이건 토끼 묘자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토끼는 우리가 굉장히 성향이 급하고 기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이고 고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어요, 토끼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카드 한장더 뽑아봅시다. 어떻게 하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양! 속에 담아놔라. 이 양은 지금 9개월 된 애기야. 우리가 10개월 돼야 애기가 나오잖아. 근데 9개월 된 애기야. 그래서 세상에 나오진 않았어. 그러나 뱃속에는 있어. 즉, 조금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겉으로 다 표현하고 행동하지 마라. 한쪽으로 보면 좀, 진중하게, 무겁게. 요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당신의 사랑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럼 요쪽으로 놓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지금 꼭 알고 싶은 거 계시지? 그거 돈, 사랑, 일 이외에 뭐또한 가지 알고 싶은 게 계실 거야. 우리 카드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카드에서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유, 귀자네? 귀인. 귀인은 뭐야? 자, 내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이 귀인이고, 내가 권력, 응? 뭐가 배경이 필요할 땐 높은 사람이고, 관이고. 이게 귀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귀인이 필요하구만. 누군가 조금 당신이 무언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돈인지, 아마 뭐 공무원 쪽에 좀 높은 사람인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으네. 그럼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 원한 대로서 다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 카드 한번 더 뽑아 봅시다. 이쪽에서 어디? 팔. 팔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잡는다. 이거야. 움켜쥔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야. 잡는다는 것은 내가 얻는다는 거 아니야. 귀인을 당신이 잘 노력하면은 당신이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당신이 생각되는 대로 될것 같은데?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 만드셔갖고 한껏 한번 기쁜 웃음을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